김규진의 고민과 질문 라디오 고질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2024년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동산 투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질라 함께 하시면서 고민도 나누시고 대답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9일 토요일에 저희 실전반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청년 사업가이자 투자자입니다. 아, 20대 청년 사업가분이 사연을 또 남겨주셨네요. 유튜브로 매일 공부하고 있지만 투자에 대해 자문을 구할 곳이 딱히 없고 제 또래와는 매우 다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는 대체로 30대 이상인 분들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병법에는 20대에도 꽤 투자에 열심인 분들이 계신 듯 해서 저도 용기를 내어 고민을 적어봅니다. 저는 수능 이후 대학생활, 사업, 부동산 공부를 동시에 하며 시드를 빠르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금으로 용산 및 재개발 예상 지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약하느라 무주택 유지하는 건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동안 부자병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지라 입지 좋고 미래 발전 가능성 있는 서울 요지에 한 평이라도 지분을 갖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이 확실하시네요. 자, 현재 용산에 6억 이하 소형주택 두 채를 보유 중이고요. 동호암 1구역 빌라와 원효로 2가 노선상업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과 청량리에 추가로 매수를 결정하고 둘 다 계약금을 낸 상황입니다. 전부 110대책, 88대책의 기준에 맞춰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임사는 따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7년까지 계속 재개발 예상지역 소액투자 다주택 포지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우선 이런 다주택 포트폴리오가 괜찮은 방향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변경에 대한 리스크도 걱정이라 아예 주임사로 등록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책 변경에 따라서 보유 물건을 정리한 다음 재건축이나 건물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긴 글을 읽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20대 초반의 청년 사업가이자 투자자이신 구독자분께서 고민을 남겨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확실히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고민을 하는 투자자의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 주신 구독자분도 대학을 다니는 중에 따로 사업도 하시면서 또 부동산 공부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열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셨는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지금 용산의 소형주택 두 채를 이미 보유 중이시고 노량진과 청량리 빌라까지 추가로 계약을 하신 상황인데요. 모두 110대책을 활용해서 재개발 예상지역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시려는 상황이죠. 과연 이렇게 투자 방향을 잡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추후 정책이 바뀌었을 때 투자 물건들을 정리하고 다른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상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사연 주신 분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연 주신 구독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청년분이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려는 부분,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분처럼 이미 2주택이신 분들은 추가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취득세 부분인데요. 추가 투자로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비규제 지역이면 거래가액의 8.4%, 규제 지역이면 무려 12.4%의 취득세를 내야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1월 10일에 정부에서 이 취득세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비아파트라고 하면 분양가 6억 이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신축 분양인 경우에는 취득세 계산을 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라는 혜택이었죠. 그래서 이분처럼 이미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노량진이나 청량리 같이 비규제 지역 빌라를 매수하시면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8 대책에서는 이 혜택을 27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뭐 아직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25년까지네요. 자, 아무튼 지금 시장에 비아파트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유인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살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야 파는 사람도 부담 없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한시적인 혜택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주택수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혜택을 줄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건데요. 시간을 좀 거슬러서 2013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죠. 2013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한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예 대놓고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발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혹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또 그 주택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따질 때 주택수에서도 빼주겠다. 이런 혜택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결국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이 정책을 활용해서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은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특히 비과세를 따질 때 아예 주택수에서 빼주는 것은 양도세 중과까지 있었던 문정부 시절에 엄청난 활용 가치가 있었죠. 또 지난 2017년 12월 13일에는 이런 정책도 나옵니다. 무려 정책 이름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인데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었죠. 물론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정부 태도가 180도 바뀌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임대등록을 하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등록하고 10년간 임대를 주면서 보유만 하면 양도세액 100%를 감면해준다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 적용해 준다거나 하는 혜택들이었죠. 지금은 당연히 사라진 혜택들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저희 회사 물건 추천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임대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6, 7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매수하고 임대 등록한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뭐 양도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네, 이렇게 잠깐 과거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건데 시장 상황은 변해도 혜택은 남는다라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연 주신 청년 사업가분이 이 포인트를 잘 공략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정부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 비아파트 공급 부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본인의 계획을 자신 있게 추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보시면서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임대등록 혜택에 비해서 의무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등록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또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는데 10년이라는 의무기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110 대책 활용이 불가능한 3주택자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요. 또 지금 6년짜리 주임사를 신설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 젊은 청년 사업가분의 고민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동산처럼 큰 자금이 들어가는 투자는 얼마나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비아파트 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100%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만 하겠죠? 오늘 사연 주신 젊은 청년 사업가분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만큼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많이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가 더 큰 기회를 만듭니다. 오늘 사연자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